2023년 11월 20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 자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경제에 망친 문재인 규탄 또 나라 안보 평화쇼로 속인 문재인 구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양산 문재인 집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한 사람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여적 행위를 한 사람 또 멀쩡한 원전 폐기에서 47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날리고 있는 그 사람 코로나 전국 때 우리 공화당이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 상인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다 같이 말씀하신 것이 유럽 축구할 때 마스크 안 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느냐 정치 방역하지 말라고 위독 코로나 하자 그렇게 우리가 했지만 정치 방역을 끌고 가면서 자영업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또 그 문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덮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불로 화형당하고 바다에 버려진 그러한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외면한 사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넘어온 어민들을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람 반인권적 행위를 한 거죠. 중국 시진핑을 만나서 중국은 큰 산이고 대한민국은 그 큰 산에 기대서 중국 몽을 따라하겠다고 국가의 자존심을 버린 사람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손잡으면서 북한에 동원된 20만 주민들 앞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그러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찬양한 사람 이로 말할 수 없는 6월 6일 현충원에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현충원에 계신 그 앞에서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한 사람 그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정치하는 자들은 민주당이야 지금도 이재명이 잘못 없다고 떠드는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정당이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굴종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과 가장 많은 투쟁을 했고 자기들이 무슨 큰 독립투사가 됐냐 양양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정치꾼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 한 분 한 분의 그 정의감을 정치꾼들은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방궁에서 평상 책방한다고 조용히 내려가서 살면 될 텐데 조용히 살아도 분한데 상황이냐 정치에 개입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통계로 발표는 안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많은 성실한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계층 상승의 그러한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리고 월세 전세를 통해서 집 하나 갖는 것이 꿈인 서민의 그러한 행복한 미래조차도 박탈해버린 문재인 정권에 자행됐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또 기회에 대한 박탈감, 정치에 대한 불신, 정체성에 대한 오류 이런 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몇십 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보수라는 정당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좌파 정권이 5년간 좌파 독재를 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좌파들한테 정권 넘어가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된다. 그러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7년간 그들과 전면전을 하고 싸워보니까 그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분 한 분은 나라가 왜 이렇게 갈까? 왜 정의가 이기지 못할까? 왜 진실은 묻히고 불의의 공범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또 자기가 다 잘났냥 그래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좌파들한테 국회가 아반을 베끼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해라.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반이성적 집단 행위를 주동한 사람들 여러 정치적인 행위 때마다 국민의 정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도를 주동했던 윤핵관들 이제는 정치를 대강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장제원 의원이나 권선동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정치를 좀 떠날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 잊지 못하는 것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을 요구했던 권선동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탄핵정국에서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정이 있냐 떠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끼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불쌍해도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공화당 같이 당당하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주년을 국립묘지 현충원 또 박정희 유경수 여사님 묘소에서 가졌습니다. 마치고는 국회 앞에서 기업을 옥죄고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노조공화국, 민주노총공화국을 만들려는 노란봉투법 반대,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런 집회를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집회를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3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좌파들의 방송 장악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직접 당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KBS 앞에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KBS가 좌파에 의한 이념 방송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 방송으로 국민 방송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때 표만 구걸하고
윤석열 정부의 같은 여당이면은 이러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산법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좌파들이 자기 노동법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에워싸고, 그 탄핵 정국에서도 촛불 들고, 촛불 들고 국회를 에워싸고, 담을 무너뜨리고, 그런 경우 봤지 않습니까? 같은 정당이잖아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방송산법이 통과되면 어떤 피해가 있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정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정당의 당소속 당원들은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버스 99도 해가지고 자기 세과시하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런 나라에 중차대한 그런 악법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14일 날 국회 투쟁, 또그 4일 후에 양산에서 문재인, 이재명 구속, 촛불투쟁, 또 대구에 와서 대구가 보수의 성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두 번의 투쟁, 우리 당원들께서 식사도 못하고 그 멀리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양산까지 오셔서 식사 시간이 없어서 차에서 드시는 분, 뭐 추운 바람 부는 데서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을 하든 집회를 준비하든 현수막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아침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전 11시부터 12시 반, 거의 반까지는 시도당 위원장, 당대표 주재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합니다.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또 우리가 총선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들 하는 시간,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가장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당이나 당대표의 입장도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2시 반부터, 거의 2시까지, 최고위원회의, 사전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최고위원회의 하기 전에, 오전에, 그 시간 전에, 진원적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제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또 의결해야 될 사항을 의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런 시간을 하면은 이제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요. 또 연석회의가 끝나면은 오후 4시부터 자문위원단 회의를 갖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자문위원들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녁 7시에 청년 당원 간담회를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번 하는 이 연석회의는 중앙당직자면은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중앙당직자는. 또이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의 이제 이첫 번째 연석회의는 그 달에 모든 일을 정리하는 회의가 되고요. 또세 번째 월요일 날 하는 연석회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달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연석회의입니다. 오늘 같은 연석회의는 가능하면은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당의 중앙 당직자로서, 혹은 시도당 위원장으로서, 혹은 당의 간부로서의 그러한 그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나갈 수 있는 날도 1월 9일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선거 90일 전에는 제가 방송 출연뿐만이 아니고 저의 목소리가 또 홍보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선거법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 출연도 몇 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도 또 최고인 회의에서도 얘기한 것이 동력 우리가 어떻게 뭐 연대 합당을 하든 우리 독자로 하든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국회의원 선거의 동력 우리 공화당이 엄청나게 움직이는구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이번에 1270장의 현수막을 제작을 했는데 경기도당에 200장을 줬는데 100장을 더 추가로 자체적으로 100장을 더해서 1370장의 현수막을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이 손수 전국에 다 걸었습니다. 이게 1370장이라는 현수막이 엄청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정책 현수막으로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현수막 두 번을 보내줄 겁니다. 이번에는 11월 다음 주 화요일쯤에 현수막 11월 2차 현수막을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정책, 서민, 청년, 일자리, 그 다음 자영업 뭐 이러한 여성,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그러한 현수막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1370장 현수막 개첩을 위해서 당원 한 분 한 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고 우리 공화당 다운 우리 당원분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미진했던 것은 우리가 그 홍보 관련해서 서명대 그렇게 홍보 정시관 전시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각 시도당마다 배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 배정표 좀 줄랍니까? 시도당마다 배정이 다 돼 있는데 홍보관 지침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시도당에 지금부터 홍보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홍보관 설치가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입당은 자연스럽게 받아달라. 그리고 당보는 직접 배포를 하고 또 이번에 새로 만드는 전단지 그전에 있었던 우리 국가운영방안이나 공약 관련 전단지들은 거치대에 놓고 혹은 직접 하더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관 활동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반성도 하고 또 새롭게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홍보관 전체 숫자는 서울시당이 5개, 부산시당 3개, 대구시당이 2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인천시당 4개, 대전시당 2개, 울산시당 2개, 경기도당 7개, 강원도당 1개, 충북도당 또 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청주, 충주 2개, 충남도당 3개, 경북도당 5개, 경남도당 3개, 그 다음에 제주도당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홍보관 할당이 내려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관 새로운 홍보관의 그 리셋을 포옹을 새롭게 만들었고 현수막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관 하실 때 우리 공화당이 내려가는 현수막들 있죠. 정책 현수막 이런 것도 주변에 홍보관 주변에 좀 이렇게 개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홍보관이 제대로 좀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4개월 남은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회를 당분간 한 달에 두 번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집회 시간도 뭐 선거철 다 해도 12월, 1월, 2월, 3월 8번밖에 집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움직이면서 우리 공화당 보니까 동력이 생기고 그 동력들이 우리 공화당에 큰 힘이 되더라. 그래서 집회를 힘들지 않느냐 해서 한 달에 한 번 했더니 동력들이 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선 12월 달 집회는 12월 9일 토요일 날 12시에 서울역, 또 12월 23일 토요일 12시에 서울역 집회를 하도록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지도당 위원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12시에 유경수 여사 탄신제가 98주년 탄신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옥천생가에 가서 탄신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탄신제를 마치고 12시에 시작해서 뭐 1시간 조금 안 걸릴 거예요. 탄신제 마치고 오신 분들하고 트레킹 겸 주변 당대표 간담회를 갔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 지금 보통 월화수목금 이랬으면은 보도자료가 매일 한 건씩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당에서 보도자료란을 공카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료철이라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지금 9월, 10월, 11월에도 보도자료가 40건이 나갔거든요. 경제 관련 보도자료는 10월 중순부터 했는데 24건이 나고 정치 관련 한 그 해서 지금 한 보도자료가 40건 정도 나갔습니다. 이제 그 보도자료 해석을 월요일 날 진수성 수석이 그 파티타임에서 우리 보도자료에 대한 해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공카를 꼭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공카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3개월 동안의 보도자료를 전부 다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한 번 하면은 공카에서 지나가잖아요. 보도자료란 철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보도자료를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은 우리 공화당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 관련되는 우리 공화당 입장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동으로 인지들을 좀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걸 좀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보도자료 내용만 가지고도 방송이 엄청나게 고퀄리티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안 보더라고. 오늘도 내가 회의 때 얘기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그 생성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제가 직접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도자료 하나하나가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하셔서 보도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당 사무처에서는 보도자료를 쉽게 읽어 즐겨찾기를 가든지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뭐 하나 이렇게 누르면은 보도자료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좀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는 11월 29일 12시에 옥천생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문화일보 광고가 이렇게 나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운영 비전을 조금 그 수정을 좀 했고요. 나머지 밑에 우리 공화당 핵심 경제 정책 8대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김문현 박사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글을
약 2만 부 정도 만들 겁니다. 지난번 전단지, 우리 홍보 전단지 만든 식으로 앞뒤로 해서 만들 테니까 홍보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